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제 TV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이렇게 영상 자료 보여드리면서 녹음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보시듯이 떨어져서 진짜 비닐 막 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떨어져 앉고 뭐 6시 지나면 택시도 3명만 타고 식당에는 4명만 모여라, 처음엔 6명 모여라. 너무 복잡했죠? 백신 안 맞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사진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마스크 끼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때 사이언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뭐, 파우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파우치 놀라운 자백이 나와가지고요. 뭐, 진짜 전 세계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학교에서 이 어린애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여섯 살된 애들까지도 마스크 다 쓰고 다니던 너무 힘들었던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쓴 애들. 도대체 세상은 원래 마스크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애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힘든 일 많았죠? 자, 여기 AF 브랑코 칼튼 보시면요. COVID-19이 저승사자입니다. 그런데 poverty 가난이 있죠. You ain't seen nothing yet.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런 거죠.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또 팬데믹 온다고 위협하는 WHO 발표 잡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이 날까 무서워요. 자, 그렉 것펠드라고 이 사람이 팍스의 인기 있는 뉴스 앵커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Fauci의 irony. He wanted to put people 6 feet apart. 사람들을 6 feet 떨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6피트 이하로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놀라운 뉴스 나왔습니다. NHS 프리프린트 리포트인데요. 이게 5월 31일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요. 마이오칼다이더스 이게 심근염이죠. 그리고 페리칼다이더스 이게 심낭염이죠. 심근염과 심낭염은 only appear COVID 백신 맞고 나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NHS에서 이거 프리프린트 내놨습니다. 이거 충격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요, The Real Anthony Fauci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여기 부제 보세요. 빌 게이츠, 빅 파마, 거대 제약회사, 그리고 글로벌 워온 디모크라시. 지금 민주주의와 세계 공중보건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책 썼어요. 자, 이건 사람들이 만든 짤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랬더니 파우치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스 보는 걸 스탑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편견 없는 그런 뉴스와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이러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파우치 나왔는데요.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닥터 파우치라고 부르지 않겠다. 미스터 파우치라고 부르겠다. 왜? 당신은 닥터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미스터 파우치, 미스터 파우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회 청문회에서 파우치가 완전 호되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백을 하게 된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것. 이 의원들이 나와서 청문회 할때 정말 자료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완전히 파우치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데 지금 파우치 잡는 의원이 미국에서 랜드 폴 의원, 그리고 라니 잭슨 의원,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완전 열일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이런 사진이나 자료, 이메일 자료 같은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정보공개법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을요, 정보 공개하라라고 하면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한 3천 개 이상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가 돼가지고 이번 청문회에서 코비드 어디서 기원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그쳐 질문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우치는 이제 뭐 이런저런 돌아가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답을 뭐 어울렁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앤서니 파우치 컨펜스 고백을 했다. 자백했다는 겁니다. He made up COVID rules. COVID 규칙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Including 6 feet social distancing and masking kids. 애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거 하고 6 feet 떨어지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룰을 자기가 그냥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파우치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냥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자기가 만들었대요. 여기 밑에 부제 보세요. Fauci said he does not know where the 6-foot social distancing rule came from. 이 6feet 거리두기, 이 룰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He also said he was unaware of studies recommending masks for kids.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우라는 것, 이것도 과학적인 무슨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자기는 아는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나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또 놀라운 거, UN, WHO, WEF가요, 테러리스트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지명이 됐답니다. 플로리다의 카운티 어셈블리입니다. 리퍼블리칸 카운티 어셈블리에서 UN, WHO, WEF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한다. 플로리다가 이거 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굉장히 다른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의 리퍼블리칸 카운티 어셈블리에서 디클레어 선언을 했답니다. UN, WHO, WEF는 테러리스트 오르가니제이션이다. 와, 이게 그냥 뭐 짤도 아니고요. 플로리다의 그래도 카운티 의회에서 이게 선언이 됐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보도를 안 하죠. 저 그래서 이번 청문회, 의회 청문회에서 진짜 상당한 수확이 있었죠? 파우치가 고백을 한거 아니에요? 내가 이 룰을 만들었어.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거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나요? 택시 타고 가다가도 6시 되면 3명만 타라는 둥, 뭐 8명 모이라는 둥, 4명 모이라는 둥, 그래서 식당,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백신을 탈취할까봐 경찰 특공대가 훈련까지 했잖아요. 총 들고. 백신 탈취하는 사람 제압하는 모의 훈련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사진들 많이 보여드렸죠. 진짜 빵 터지는 일들 너무 많았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파우치가 와가지고 의회에서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애기들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연구나 이런 데서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요즘 열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파우치 법안 나왔죠? 파우치 같은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돈 받는 걸 막는 법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가족이 병원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잘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아픈 사람 병문안도 잘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 censorship, 검열을 당했죠. People got censored, 검열을 당하고 cancel 당하고 fired for critiquing these made up rules. 이런 룰을 안 지키면 해고까지 당했죠. 백신 안 맞으면 해고도 당했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죠. 거의 뭐 3년 동안 제대로 세계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Fall of Saint Anthony Fauci. 거의 코로나 때 성인이었어요, 파우치가. 성인 앤서니 파우치. 그리고 뭐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때 당시에 팍스뉴스의 이 터커 칼슨이 파우치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Lord Saint. 성인 파우치. Patron Saint of 우한. 근데 우한의 성입니다. 우한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 보시면 파우치가 빌 게이츠와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한다. 이런 거 보도했었고요. 터커 칼슨이 이 파우치의 공개된 이메일 3,000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너무너무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걸로 팍스에서 제재가 왔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잘렸죠? 그런데
턱턱할으니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다. 그 증거들 계속 파헤쳐서 보도를 했었고, 이 파우치가 우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파헤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잘렸죠. 하지만 터커칼슨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못 보시면 The left continues to serve all over Fauci. 파우치를 거의 성인이라고 계속 받들었고요. 또 어떤 영상 보면 파우치가 오니까 닥터 파우치 땡큐 땡큐 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모르니까 파우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파우치가 실제로 코로나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When people are vaccinated. 자, 백신을 맞으면 they are not going to get infected.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세번 맞고 네번 감염됐습니다. 자, 이번에 파우치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또 속보 나오면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